김덕배. 오 선배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? 거의 5학년 만에 보는 기분이에요. 뭔 개소리야 또. 5학년 버튼 눌렀냐? 사실 출연에 급전 필요해서 몇 번 누르긴 했어요.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. 근데 너 지금 뭐해? 저요? 쇼츠 보는데요. 오 이렇게 당대기 이씨 말고사 업무 시간에 쇼츠 보는 게 자랑이냐? 에이 진짜 요즘 쇼츠나 리스에 빌려드릴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? 제가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다 순찰의 일환이라고요. 듣고 보니 꽤 맞는 말이잖아. 그쵸? 그러니까 너도 꽤 맞아야겠지. 아니 이 새끼가 자꾸 근무 시간을 딴짓하잖아요. 그래도 그렇게 때리지 말래잖아. 말로 해 말로. 그리고 덕배 너 임마 할 거 없으면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다녀와. 제가요? 그래 음주단속을요? 그래 왜요? 다녀올게요. 너 오늘 음주운전자 한 놈이라도 못 잡으면 다시 기어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새끼야. 알았어? 예.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. 따라와 출식 출동이다. 예. 오케이 통과. 통과. 오 무기가 엄청 많네요. 아 예예 제가 불법 무기 거래상이라서요. 아 그렇구나 많이 파세요. 통과. 저기 초록 대가리씨 덕배님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. 아 예 덕배님. 왜? 그 방금 강력범죄자가 셋이나 지나간 것 같은데 안 잡아도 되나요? 우린 음주단속하러 나온 거잖아 임마. 음주운전하는 쓰레기 새끼들만 잡으면 돼. 아 혹시 똥 싸러 가면 오줌은 안 싸는 타입이신가요?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. 어 우주선 또 온다. 음주단속 중입니다 선생님. 창문 좀 열어보세요. 왜 무슨 일이에요? 음주단속 중이에요. 이거 한 번만 풀어주세요. 뭐? 이거 풀어달라고요. 뭐? 이거 풀라고! 오케이. 말지 말고 풀라고 미친놈아! 얼굴도 시뻘건 게 빼박 음주운전 같은데요. 그치? 시발 미쳤다. 선생님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부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이놈의 새끼가 내가 왜 그래? 그럼 내가 네 대가리를 부실 거니까요. 오케이 내 거였어 이 씹새. 어? 뭐야 술 안 마셨는데? 제가 배우 지망생이라서요. 술 취한 연기 괜찮았나요? 현식 앞으로 경찰 꿀밖에 한 채로 체포합니다. 아 됐다 준식아 한 놈 잡았으니까 돌아가자. 예? 아니 그치만 음주운전자를 잡아오려 했잖아요. 이 새끼 취한 연기 잘하니까 잡아가서 음주운전자 연기 시키면 될 거 아니야. 그치만 딱히 술 냄새도 안 나고 알코올 측정해보면 금방 들킬 텐데. 그럼 술을 먹이면 되지. 우리 경찰 동생도 한바가리 하던데. 아, 아닙니다 형님 들어가세요. 어 그래요. 다음에 또 보자고. 예. 야 준식아 예? 집 가야 되니까 그 대가리 아니 대리 불러 대리. 예. 여보세요. 예 여기 그 안드로메다 노래방 앞인데. 예. 예. 온대? 예 3초 안에 온대요. 어 왔다. 오 죽은 나빠라. 너 전화 어디다 걸었냐? 대가리 모시기 부르라고 하셔서 대가리 존나 때리고 싶은 새끼한테 걸었는데요. 자 팀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.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.